홍달생과 함께하는 깨알씨 연어 특강. 벌써 31번째 시간.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 변수인데 그것들을 배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 형태인데 그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 그걸 보고 포인터 배열이라고 한다. 그림만 잘그리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 배열의 요소가 포인터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배열을 만드는데 우리는 a의 3.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하게 되면은 세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각각 뭐 캐릭터이다, c h a r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 a b c.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버렸을 때는 여기에 a b c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게 바로 포인터 배열이라고 한다. 문제 풀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써왔던 거는 캐릭터 A라는 배열을 만들 건데, 3개의 공간으로 만들 거야. 기본 값은 A, B, C를 줄 거야. 그럼 각각의 A, B, C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시작 주소를 100번지라고 했을 때는 A라는 거는 1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 출력을 하는데, 문자 열을 출력하는 거죠. %s라고 하는 거는 주소값을 받는 거니까. A의 주소값, A가 가지고 있는 거 100이니까.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받아서 문자 열을 출력하게 된다. 그러면은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널 문자가 맨 끝에 있어요. 이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ABC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구문이다. 이거는 여태까지 써왔던 거니까. 자, 다 만약에 어떤 문자 열을 가지고 포인터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헬로라는 거를 str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헬로라는 게 메모리상 어딘가에 h e l l o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시작 주소값이 100번지라고 했어요. 그럼 str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 그러니까 메모리의 주소값을 받는 거니까 여기에는 100번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 주소값을 받아서 출력하니까 100번지를 받아서 출력하니까 h e l l o가 출력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포인터 배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던트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 건데 이 변수를 배열로 만들래요. 세 개의 공간으로 만들래. 그럼 스튜던트라는 어떤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이 배열들, 이 각각의 배열 요소에는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소값. 그리고 여기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는 100번지라는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AAA라는 거, 문자 열을 만드는 거죠? 메모리상 어딘가에 AAA라는 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20번지라고 하고, BBB는 30번지라고 하고, CCC는 40번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각각의 요소에는 포인터 배열이니까 주소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0번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30번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4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라 이게 바로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터인데 배열로 만든 거. 그럼 그 배열의 요소에는 주소 값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08년 국가직 9급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출제됐던 문제이고 다음 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들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긴 한데, 막, 포인터 가지고 복잡하게 문제 내는 거 보면은, 야, 저거 만드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만다 만드는 거아니 이런 문제 안 만들어요. 이런 거 썼다가 뒤통수 한대 맞지. 니가 프로그램 다짤라 이러면서. 저 어쨌든,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태틱. 여기서 스태틱은 큰 의미는 없고, 캐릭터 변수를 만들 건데, 포인터 변수에요. C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얘를 배열로 만들어놨어 그럼 이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는 주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기본값으로 a a a b b b 그리고 c c c 자 요런 값들을 이렇게 기본값으로 주게 되면 메모리상 어딘가에다가 a a a b b b c c c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첫 번째 시작 주소를 20 번지 30 번지 40 번지라고 했을 때. 초기 값으로 여기에는 20번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30번지가 들어가는 거고, 4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얘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응? 첫 번째 요소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C는 몇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배열하고. 100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출력을 할 거예요. 문자 열을 출력을 하는데,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C 플러스 1 먼저 해야 되겠죠? C 플러스 1 하게 되면 몇이죠? 101이잖아. 그쵸 101번지의 값이에요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 여기가 102번지에요 101번지의 값 몇이에요 30이잖아 3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 라고 하는 거는 주소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30이라는 주소값 여기 있는 BBB가 출력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은 BBB가 출력이 된다 다시 한번 자 캐릭터 그 포인터 배열을 만든 거죠 그럼 c 라는 어떤 그, 그 변수가 선언이 될 거고 포인, 포인터 변수예요 근데 얘를 배열로 만들었어 자 초기값으로 aaa bbb ccc 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메모리상 어딘가에 aaa bbb ccc 라는 게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각각 주소값으로 20 번지 30 번지 40 번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초기값 세팅했으니까 세개의 어떤 배열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주소 값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aaa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 20번지 그리고 30번지 그리고 4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할 거예요 %s라고 하는 거는 주소 값을 받는 거니까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c+1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c 얼마 있어 얘를 100번지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101이 되는 거지. 오케이? 100 플러스 1 하니까 101이죠. 101의 값이에요. 101의 값. 101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얼마예요? 30이잖아, 30. 그래서 여기에는 3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30번지에 있는 것들을 다 찍어라. 지금 30번지엔 BBB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개, 널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BBB라는 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 B, B가 출력이 되는 문제이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맞히실수 있을 거예요. 뭐 앞으로 몇 문제 더 풀어보겠지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림만 잘 그리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